나랑 도민석 공방에 좀 같이 가줘. 이거 좀 봐봐. 단 한순간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. 왜 그랬어? 꼭 그렇게 살아야만 했어? 어쩔 수 없었던 거지, 그렇지? 제발 더도 말고 딱 하나만 줘. 내가 널 용서할 이유. 어디 갔다 와? 응? 나 때문에 깼구나. 잠이 안 와서 공방에 좀. 거짓말. 자기한테서 차 방향제 냄새나? 근데 왜 화를 내? 화? 나 화 안 냈는데? 화난 줄 알았어. 차에서 물건 좀 뺐어. 어제 오전에 재료상 다녀왔잖아. 나보고 자. 됐어? 앉아봐, 할 얘기 있어. 내가 잡아보려고, 도현수. 혼자? 그래서 말인데, 나랑 도민석 공방에 좀 같이 가줘. 저번에 뉴스 보니까 그 공방에 공예품들이 굴러다니더라고. 나랑 데이트도 할 겸 갔다 오자. 그래. 내가 차 빼놓을 테니까 정리하고 나와. 피비린내야. 과산화수소로 제거하지 않으면 잘 안 빠져.
이게 뭔데? 도현수 가방에 있던 거야. 그걸 왜 지금? 도현수의 트리거야. 평소 얌전하던 도현수가 이 녹음 테이프만 들으면 갑자기 광기 어리고 난폭해졌대. 근데 이걸 도현수가 어떻게 얻게 됐는지, 이 녹음 테이프의 정체가 뭔지 누구도 모른대. 이 테이프가 만들어진 곳은 누구도 모르는 일이 벌어지던 곳. 아마도 여긴 것 같아. 난 그만 나가고 싶어, 지원아. 도현수는 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이 했던 일을 떠올렸을 거야. 생생하게. 그건 달콤한 시간이었을 거고, 방해받는 순간 이성을 잃었던 거야. 나가자고. 도현수, 네 본모습을 보여봐. 선택해. 앞으로의 우리는 지금 네가 결정하는 거야. 숨을 못 쉬겠어. 또 울어? 너무 좋아서 그래. 좋아서. 이름이 뭐야? 백은아. 백희성. 백은아. 이것도 봐봐. 둘이 똑같지? 성격도 똑같아. 나랑은 완전히 달라. 도혜수 씨? 전화드렸던 차지영 경사입니다. 현수야. 근데 너 아내 사진 설마 아니지? 맞아. 경찰이야. 박경춘 사건 맡았었고. 나 여전히 살얼음판 위야. 한 발짝도 실수하면 안 돼. 괜찮아. 절대 실수 안 해. 끝까지 백희성으로 살 거야. 너 그 사람 사랑해? 아니, 단 한순간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. 난 그런 마음 몰라. 혼자 뭐해? 같이 마실래? 은하는? 자, 집에 오자마자 구라 떨어졌어. 무슨 일 있어? 일이 좀 힘들어서. 왜? 무슨 일인데?
별일 아니고 그냥 그럴 때 있잖아. 내가 좋아서 시작하고 내가 좋아서 매달린 건데 그만큼 돌려받지 못하니까 괜히 서럽고 그래. 그만둘까? 그만할까? 그만둬. 힘들면. 남의 일이라고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니야? 넌 힘들게 살지 말라고. 원래 네 모습대로 살아. 원래 내 모습이 어떤데? 해맑고 천진하고 자유롭고 화도 잘 내고 잘 비치고 또 잘 풀리고 잘 속기도 하고. 나 은근 순진하잖아. 네가? 에이, 그건 아니다. 나 사랑해? 당연한 걸 뭘 물어. 끝까지 백희성으로 살아. 우리 은하를 위해서.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백희성과 차지원으로. 우리 그렇게 헤어지자.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주는 선물이야. 나보고 널 어떡하라고. 슈퍼할머니가 원래 핏줄은 땡기는 거라고 야국 할머니도 땡길 거라고 그랬어요. 뭐? 저 공부하고 있을 테니까 일 보세요.